네, 제가 떨리지 않게 제가 한번 잘 한번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간단하게 본인 네. 소개부터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원래 고향은 부산이고요. 아, 네. 20살까지 살다가 이제 계속 서울에 가서 음악을 좀 하다가 음악 배우고 음악 하다가 여행을 우연히 떠나게 됐는데 네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떠돌이처럼 네네 그래서 계속 서울에 있는 내내 음악하면서 이제 여행하면서 그렇게 지내다가 이제 지금 나이가 마흔이 넘었거든요. 네네네. 이제 그래서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아 지금은 제주도에 살고 있어요. 아 이런 말씀을 처음부터 드리는 게 참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입고 계신 어떤 이런 느낌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약간 포카혼타스 그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런가요? 아 좀 약간 포카혼타스 같아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느낌인데 저도 사실 여행을 좀 되게 좋아하고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하시고 있는 일과 여행이 전혀 떼어놓을 수 없는 것 같아서 제일 처음에 드리고 싶었던 질문이 뭐였냐면 음악도 하셨고 부산에서 사셨고 이것저것 하셨는데 왜 여행을 떠나시게 됐는지 저는 그것이 항상 궁금해요. 사람들이 왜 여행으로 떠밀려졌나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을 받는 게 왜냐면 더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은 정치적으로는 섬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연히 대륙을 넘어서 여행 가는 게 아니라 마음을 먹고 떠나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여행을 시작하시게 되신 거예요? 그게 되게 제 인생을 바꿔놓은 계기가 됐는데 네네네. 이유도 그렇고 갔다 와서도 그렇고 그리고 이제 처음에 갔던 거는 이제 뭔가 제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걸 바꾸고 싶은데 주변에 어떤 친구들 가족들이 똑같잖아요. 아, 제 그렇죠, 자신이 그렇죠. 그러니까 문제는 처음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제가 바꾸면 되는 거였는데 네네. 그때 어렸을 때 생각은 아 주변들 때문에 내가 바뀌지 못한다 그 생각 때문에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진짜 낯선 곳. 그래서 처음에 선택한 나라가 라오스였어요. 라오스. 근데 그때만 해도 직항이 없어서 태국을 먼저 갔죠. 태국으로 가서 새로운 세계를 봤죠. 그러면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시기 전에 네. 왜 바꾸고 싶으셨던 거예요? 뭔가를 바꿔야 된다라는 마음을 왜 드셨을까요? 뭔가 답답함이 좀 있으셨죠? 어떤 종류의 답답함이셨어요? 깨고 싶었죠. 어떤 거를? 내 자신을. 아 스스로를? 그 뭔가 알 수 없는 그런 것이었나요? 아니요 뭐 이제 그때가 스물 초반이었으니까 그때쯤 하게 되는 생각들? 좀 뭔가 성장함으로써 네네, 인해서 네네, 뭔가 것들. 오는 부침들. 그러면은 태국의 신세계를 또 말씀하시기 전에 궁금한 게 뭐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첫 해외여행이 유럽이었어요. 왜냐면 네네 그렇죠. 뭔가 어떤 서양에 대한 그런 판타지가 있고 그리고 특히 뭐 대표님도 그렇지만 저희가 어렸을 때는 유럽에 대한 환상이 엄청나게 많던 때 지금이야 유럽이 한국에 대한 환상이 정말 많아졌습니다만 그럴 때인데 왜 첫 여행지가 아시아 그것도 태국 라오스 이런 데였을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네. 그 유럽 저는 이제 70 말 그쪽 세대라 네네네. 그때만 해도 유럽 배낭여행은 트렁크였거든요. 배낭여행이 아니라 유럽은 트렁크로 이제 갈 수 있는 나라인데 잘 사는 대학생들이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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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건 또 지방이니까 뭔가 꿈을 전혀 안 꾸고 있다가 너무 답답한데 주변에 친구들이 갔다 왔는데 인도, 태국, 라오스 이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고르고 제 경제 여건상 고른 나라가 네. 이제 그리고 쉽게 갈 수 있으니까 좀 가깝고 그리고 영어를 잘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두려웠던 거죠. 근데 이제 라오스에 대한 얘기를 듣고 태국 얘기 듣고 가보자. 아 그러면 그때 당시에 대표님만의 어떤 수중에 있는 돈으로 가신 거예요? 네네. 아 그건 진짜 대단하시네요. 20대 초반에. 저는 부모님 손을 좀 빌렸습니다. 유럽하고 달라요. 그러니까. 유럽의 네. 물가를 생각하면은 한 3분의 1 정도를. 아니 그럼에도 그때 당시에 해외여행에 그렇게 돈을 쓴다는 게 그렇게 흔하던 때는 아니었을 텐데. 아니에요. 아 그때도 흔했어요? 네. 그때가 뭐 20년 전이니까 네네. 그때부터 많이. 이미 배낭여행이 조금 그러셨구나. 그렇게 정해졌다. 그러면 이제 태국으로 딱 이제 들어가신 거죠? 일단은. 네. 태국에는 일단. 라오스를 가기 위해 일단 그 상태에서 태국은 얼마나 길었어요? 태국은
한 달 기간을 잡고 태국에서 15일, 라오스에서 15일. 왜냐면 라오스도 그 도착 비자가 15일인가요? 그렇게만 나왔었기 때문에. 아, 도착해서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이? 비자. 아, 그랬구나. 그래서 태국 15일, 라오스 15일. 그럼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신세계를 보셨다고 했는데 태국에서 어떤 세계를 보신 건가요? 수많은 인종들. 아. 그리고 저는 이제 경험이 없으니까 네네. 많은 경험이 없으니까 나갔는데 너무 처음에 어리버리해서. 어리버리해서. 호텔에 HOTEL 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 그렇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진짜 알아요. 네.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 너무 많고. 맞아요. 건물이 엄청 많은데 이국적이고 너무 마음에 드는데 배낭을 메고 막 이러고 있으니까 그렇게 돼요. 어떤 한국 분이 여기 한국 사람이냐? 에이. 네, 그랬더니 보이거든요. 호텔 찾는 게. 네. 보이죠, 보이죠, 보이죠. 정이 있어. 아, 그렇게. 아, 그래가지고 그냥 바로 적응되더라고요. 아, 그렇게 좀 하루 이틀 지내니까. 제가 처음 유럽 갔을 때 저도 민박집에 갔거든요. 너무 어리버리니까 민박집 사니까 저를 이렇게 잡고 돌리고 막 이랬어요. 진짜로 제가 막 정신을 못 차렸어요. 자 여기 여기 막 이러면서 이랬었는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럼 하루 이틀 지내면서 태국에서는 주로 어떤 걸 태국에서요? 하셨어요? 태국에서요? 네. 태국에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 그냥 공부만 하는 학교 있죠. 막 너무 잘하는 학생은 아니지만 네. 어쨌든 공부만 그렇죠. 해야 되는 그렇죠, 전공계 그렇죠. 학교 네. 나와서 대학교도 갔는데 이제 너무 뭔가 문화적인 다양함을 모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고 딱 나가니까 바로 이렇게 무슨 책이나 영화를 보고 접하는 게 아니라 실제를 보고 느낌으로 보니까 아 내가 알고 있었던 건 그냥 그것도 그거지만 정말 다양한 여러 가지가 있구나. 네. 그게 되게 쇼킹했어. 네. 그리고 일단 라오스로 또 넘어가야 되는데 네. 태국은 뭐 아주 자유롭죠. 맞아요. 저는 태국 가봤거든요. 예. 네, 뭐, 네. 그 어떠한 어떤 제어도 없는. 네. 네. 그래서 되게 친한 친구가 무슬림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태국 가서 맥주를 들고 와, 이렇게 한다는 걸 보고. 거기에서 못 마시니까. 네. 뭐 쇼킹한 문화가. 근데 그런 그 정도는 한국도 있지만 그래도 그렇게 못했던 어떤 되게 자유로운 그런 걸 보고. 그러니까 그 순간이 있는 거죠. 뭔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을 보는 경험은 있는데 내가 외국인이 된다는 경험이 정말 그렇죠. 특이하잖아요. 그걸 딱 처음 느꼈을 때 그때가 되게 쇼킹하셨군요. 태국에서는 그래서 뭔가 그런 어떤 문화 속에서 큰일은 뭐 당하신 적은 없고? 아니요. 태국에서는 네. 뭔가 그냥 정거장 느낌 그때 그때는 정거장 느낌이라서 네. 라오스를 봐야 되는데 그래 일단 라오스로 가자. 그래서 아마 3-4일 있다가 바로 라오스 갔을 거예요. 아 원래는 15일 있을 수 있는 건데 3-4일 있다가 라오스에 갔다가 다시 태국을 돌아서 어떤 섬에 갔다가 간 거죠. 토탈해서 그럼 일단 그러면 태국은 처음에 도착해서 3-4일만 있다가 그걸 라오스로 가셨군요. 라오스 갔다가 들어오면서 다시 조금 더 있다가 있게 된 거고 아 그러면 라오스가 더 훨씬 더 주 이야기가 되겠네요. 저의 첫 나라는 라오스. 아 오히려 그렇게 생각하시고 라오스는 어떤 나라던가요? 저는 라오스를 못 가봐서 라오스가 제가 간 게 근데 벌써 20년 넘었어요. 아 많이 바뀌었겠네요. 지금은 중국 자본이 많이 들어가서 아주 많이 바뀌었고 지금 또 어떤 곳은 철도까지 중국에서 철도까지 들어간다고 이어져서? 네 그게 요즘 대사업이죠 중국에. 네. 그래서 그때 라오스는 아직 거기는 민주국가 말고 뭐죠?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공산국가 네, 네, 아직도 그때, 그 체제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뭐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시골이에요. 아, 완전히 그냥 시골. 근데 이제 그때만 해도 한국의 어떤 한국 전쟁 나기 전 모습이랑 똑같다 할 정도로 얼굴은 저희랑 비슷하고 아직 흑기도 되게 많고 포장이 안 됐어요. 아, 네네. 포장이 안 됐다는 건 그만큼 발전이 안 됐다는 거고.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진짜 신발 없이 막 뛰어다니는 게 많거든요. 그리고 길에 정말 그 구걸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없다고요? 거기는 이제 공산국가니까 네네. 그런 기본적인 그런 거는 다 알아야 해주시니까. 재급이 되니까, 재급이 되니까. 그리고 그때 가기 전에 무슨 얘기 들었냐면 라오스에 가면 모두 낯선 사람들을
이렇게 경계하지 않고 항상 웃으면서 그냥 너무 지나가는 꼬마애들도 거기 라오스 인사말이 사바이디거든요. 사바이디. 사바이디 하면서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예쁘다는 거야. 진짜 그 한마디만 듣고 사진 뭐 여러 사진을 보고 아 난 여기 가야 되겠다. 정보도 없을 뿐더러 낯선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거기는 내가 무조건 가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선택해서 갔는데 진짜 그냥 편의점 하나, 그때는 한국도 편의점이 없긴 했지만 그렇죠. 공원 가게 조차도 없는 슈퍼마켓이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네,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고 슈퍼점은 뭐 두 말할 것도 없고 그런 것들이 문화적으로나 어떤 즐길거리, 볼거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근데도 재래시장은 항상 찾아갔죠. 그렇죠. 항상 열려있는 시장. 네네네. 그래서 이제 찾아가서 보니까 오지까지 가게 됐는데 외국인이 거의 없는 라오스에서? 네네네. 찾아가서 가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외국인이 돼 있는 거야. 그렇죠. 진짜 딱 한 명 들어가가지고 저랑 제 친구랑 두 명 들어가니까 모든 시장의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되게 그런 경험도 그분들 입장에서 진짜 외국인이 갑자기 나온 거죠. 그럼 그 라오스에서 얼마간 머무신 거죠? 15일 비자를 받아서 그러니까 막상 생각하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스테레오타입의 어떤 동남아 그래서 뭐 이렇게 별거 없고 길이 타고 이런 거 네. 트레킹하고 그런 거는 전혀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서 15일을 어떤 걸 하면서 보냈길래 15일. 15일간 보낼 수 있으셨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 아 그게 조금 좋아하셨어요? 그때는 그게 트렌드였어요. 아 약간 네. 쉬는 거? 네. 아 뭔가 마음을 내려놓고 그래서 이제 아, 난 여기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겠다. 내 자신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엄청 많이 고민을 했었는데 하루는 이제 어떤 마을에 갔다가 나오는데 거기는 이제 트럭을 개조해서 거기 뒤에서 타잖아. 네네네네. 타고 이렇게 약간 대중교통처럼 마을 조그만 거리에 이동할 때 타고 나오는데 마을이 점점 멀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앉아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만 주변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냥 내 마음만 바뀌면 되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문득 들면서 갑자기 이제 되게 부담스러웠던 마음들이 그냥 사라지면서 여행이 그때부터 엄청 즐거워졌어. 뭔가 마을이 멀어진 걸 보면서. 근데 이게 되게 재밌네요. 아까 말씀하셨을 때는 이게 나만 바뀌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서 환경을 바꾸자라는 마음으로 여행을 갔는데 모든 탓을 환경으로 가져. 그래서 환경이 완전히 바뀐 데서 나를 봤더니 아 내가 결국엔 바뀌게 되고 이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거군요. 라오스에서 그럼 그 이후로는 어떻게 여행을 즐기셨어요? 그렇게 마음이 탁 나지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는 이제 진짜 그냥 여행은 여행으로 나가게 됐던 건데 아 뭔가를 깨닫는다거나 네, 뭘 얻으려기보다는 이유로. 근데 그 다음은 또 제가 음악을 원래는 드럼을 쳤었는데 나중에는 전 세계의 악기들을 보기 시작하니까 너무 다양하고 재밌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때부터 그런 게 좀 보였나 보죠? 처음엔 여행은 그냥 막, 여행 내가 뭔가를 깨닫고 네, 막 이런 거 나를 위한 여행 근데 이제 음악도 서서히 이제 마음이 열어지니까 그렇죠. 음악도 보고 뭐 다른 문화도 보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악기도 보게 되는데 그때는 처음에는 인도를 또 갔어요. 인도. 그러니까 이제 라오스에서 다 끝나고 돌아오고 그 사이에 뭐 태국은 많이 갔죠. 아 그 사이에 많이 가셨고 근데 태국이란 나라가 저한테 되게 특별한 게 네네네. 항상 정거장처럼 첫 시작을 거기서 출발했어요. 왜냐면 한국에서 직항을 봐도 되지만 때는 태국의 그 카오산 로드라는 곳에 가면 모든 전 세계 티켓을 다 살 수 있거든요. 저렴하게. 아, 약간 허브처럼 돼 있는 곳이군요. 네네. 네네. 그래서 항상 일단 방콕으로 가자. 일단 아 태국 방콕으로. 방콕으로 간 다음에 티켓을 구하자. 아. 그래서 항상 방콕에 도착해서 며칠 있다가 비행기 티켓을 구해서 인도를 갔다가. 나중에는 이제 제 좋아하는 악기가 또 무슬림 쪽으로 바뀌어서 터키 쪽으로 가게 됐거든요. 터키랑 터키에 있으면서 이란이랑 인도도 또 다시 갔다 오고 그 뒤로는 계속 음악 여행이었어요. 아 오히려
그러면 일단 김민아님 이루트립에서 계속 멀어지네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얼마든지 돌아올 수 있어요. 일단 대표님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여행 시작이 오히려 방콕에서 한다는 느낌이셨군요. 거기 가면 이제 준비 내가 여행을 갈 준비를 네네. 하다가 거기서 모든 필요한 물건도 사고 그렇죠. 여행 아 여행 준비를 보고. 거기서 네네네. 여행 정보도 아 오히려 거기가 약간 좀 고향 같은 느낌도 있겠어요. 어떤 여행의 고향. 저는 그래서 저의 그 다음 살 곳이 있어요. 태국에 바이라고. 어디요? 바이. 바이. 거기가 뭐 방콕과 가까운 곳인가요? 아니요 멀죠. 근데 왜 거기 왜 근데 거기를 생각했어요? 거기가 되게 제가 원래는 운전을 못 하고 오토바이도 못 타고 그러니까 항상 작은 마을이 좋더라고요. 제가 걸어 다닐 수 있는 내가 걸어 다닐 수 있는 그 반경의 어떤 거기가 되게 작은 마을이에요. 거기도 대낭 여행자들이 많이 오긴 하는데 뭔가 함축적으로 문화와 어떤 되게 자연이랑 되게 조그만 마을이지만 그런 활동이 많거든요. 문화적인 활동이랑 히피도. 아니 거기는 어떻게 가게 되신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멀다는데? 소문이 많이 난 곳이라. 아 이미 그런 문화가 많이 응축되어 있다는 곳으로? 그래서 이제 소문을 듣고 갔는데 그 메인 어떤 타운만 들어가지 않아도 되게 좋기 때문에 그 주변에서 이렇게 좀 남은 여생을 보내고 싶으신 거군요. 그랬었죠. 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할 정도로 일단 닭이랑 딱 맞는 도시라는 느낌이 드셨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 이후로는 음악 여행이었다. 계속 음악 여행이었는데 그러다가 나이도 이제 들고. 아니 그러면 잠깐만 죄송합니다. 네. 음악은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음악이요? 음악도 이제 계속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또 모르고 이제 공부하고 아 대학교 가야 되나 보다. 네 그렇죠. 다 그런 삶을 살게 우연히 이제 그룹 사운드를 봤죠. 그룹 사운드? 네 그룹 사운드. 를 봤다고요? 대학교에서 활동하는 동아리 활동. 그걸 봤다고? 밴드를 보고는 나 저거 해야 되겠다. 갑자기? 네. 갑자기. 본인이 평소에 좀 약간 충동적인 분이신가요? 결정이 빨라요. 아 뭔가 딱 꽂히면? 네. 아 하면 된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 그룹 사운드를 딱 보셨고 가셨고. 나 해야 되겠다. 네. 그걸 갔더니.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그냥 드럼을 배운 거예요. 왜 드럼이었어요? 왜냐면 저도 드럼을 했었거든요 밴드에서. 아 그래요? 네. 왜 드럼이셨어요? 드럼. 멋지지 않아요? 뭔가 멋진 느낌이 네. 있습니다. 이게 많은 분들이 사실 보컬이 메인에 있고 그리고 막 보컬은 근데 시작하기 전부터 내가 할 수 있다 없다를 알잖아요. 아 그렇죠. 아 근데 욕심 부리는 사람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하면 안 되는 친구가 좀 약간 그래도 객관화가 되시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컬 있고 기타 있고 드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보컬 하고 싶어하고 그렇죠. 그 다음은 기타 그리고 이제 드럼인데 사실 기타는 먼저 했었어요. 제가 원래 좀 하시고 동아리 활동을 통기타 해봤기 때문에 어렵다는 걸 알아요. 아 내 능력으로 좀 힘들 것 같다. 경험을 안 해본 드럼인데 너무 딱 꽂혔다. 딱 맞았구나. 이 드럼 치는 사람들은 드럼 멋을 알거든요. 네, 뒤에서 이렇게 딱 조절하는 그 있거든요. 그렇지만 드럼도 이제 이렇게 떼어놓고 보니까 너무 시끄럽더라고요. 너무 시끄럽고 가지고 다니기도 힘들고. 아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죠. 뽐낼 수가 없어요. 드럼을 한 사람은 네. 해보라고 하면 젠데 이건 또 다르기 때문에. 내 생활과 너무 동떨어진.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합주실을 찾아야 되고 어떤 공간에.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드럼 칠 때 그래서 기타를 좀 배웠는데 이게 걔네들이 너무 멋있는 거야. 집에서 통기타 하나 하고 막 노래 부르면서 하면 멋있잖아요. 근데 드럼 그런 게 안 되니까. 시끄러워. 아, 안 돼. 막 전자 왔다 해도 그 맛도 아니고. 그러면 음악을 그렇게 얼마나 하셨어요? 그걸 시작으로 해서? 그래서 제가 계속 쭉 했던 악기는 터키에서 이제 배운 그 중동의 달부카라는 악기가 있거든요. 아, 네. 손으로 손가락으로 많이 연주하는 악기가 있어요. 젬베 비슷하지만 좀 소리가 다른 악기가 있어요. 그 악기로 계속 활동을 했어요. 활동을 하셨다면 앨범도 내고? 네, 앨범도 내고 서울에서 이제 계속 음악 생활하다가 공연도 하고. 근데 이제 결혼해서 아기도 육아를 시작하면서 아기를 데리고 떠난 첫 여행에서 좀 시선이 달라지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이렇게 여행을 하다가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시작하니까 모든 시간이 조금씩 느려지는 거죠. 제대로 안 되고 그러면서 우연히 아 잠깐만요. 네. 대표님이 지금 이렇게 막점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살짝 헷갈리는데 자 그 라오스를 갔다 오고 그동안 이제 음악 여행을 많이 하시면서 활동도 쭉 하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시고 자녀도 가지셔서 다시 여행을 갔다는 거죠. 그렇죠. 아,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는 바로 여행을 못 가니까 한참 이제 아이를 좀 양육하시고 네, 조금 2살 정도 됐을 때 2살 정도 됐을 때 그럼 그동안에 계속 음악 활동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아, 그렇죠. 계속 활동했죠. 근데 이제 신랑도 그림을 그리는데 그 신랑도 태국에서 만났어요. 여행하다가? 지인의 지인인데 인사를 한 거죠. 아, 여행 온 사람 있다 이러면서? 네. 그래서 알게 된 때문에 둘 다 여행을 좋아하니까 아, 이미 그걸 알고 있 조금 크면 가자 아, 그러다가 네네. 배낭여행을 생각하고 갔는데 네. 망했죠. 왜? 그러니까 지금 아이가 있는 상태인 거죠? 네. 세 아이가, 분이서 가신 거죠? 세 분이서 갔는데 우리는 정말 그지같이 다녔는데 갑자기 아이가 있으니까 오셔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분이서면 뭐 길에서 자도 되고 뭐에서도 하지만 이제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럼 왜 망했다는 표현이 나온 거예요? 망했다. 금방 돈 떨어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아~ 늘 막 밤마다 고민하고 싸우고 우리가 지금 왜 나왔는데 그럼 내일 들어가. 아~ 되게 힘들었어요. 전 아~ 그러니까 원래 두 분이 하던 여행의 그 결이 있는데 그거 완전히 달라진 거군요. 그냥 비슷하게 될 줄 알았어요. 그렇죠. 애기가 그렇죠.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이만 있는 채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행을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 스타일대로 하자 했는데 완전 큰 착각. 야, 이거 제가 뼈에 새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이제 완전히 다르군요. 호텔로 잡으셔야 돼요. 호텔로. 아, 그렇죠. 게스트하우스나 뭐 이런 거 전혀 안 되는 거죠? 항상 예약을 안 하고 다녔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렇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난리 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 망한 여행의 마무리는 결국 어떻게 된 건가요? 그래서 아주 뼈 아픈 그 추억과 경험과 엄청난 경험을 아, 딱 하시고 네네. 그럼 그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여행을? 그 이후에는 철저하게 준비를 했죠. 아, 안 간 건 아니고? 아니죠. 여행을 멈출 수 없다, 우리 삶에. 아, 어떻게 준비하셨어요? 예약 여행으로 다 갔죠. 일리 다? 모든 것을. 아, 근데 이제 신랑은 그게 또 적응이 아직 안 돼서 아, 남자들은 변화를 잘 못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마다 또 다투고 그랬지만 왜냐면 제가 안 가본 곳에 예약을 해서 가면 저도 모르잖아요. 그렇죠. 거기가 어딘지. 신중하게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러면서 근데 노하우가 많이 생겼어요. 아, 이 정도면은 이럴 거다. 이제 각이 딱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많이 하시니까. 그렇죠. 최근에는 어디 혹시 이제 코로나 전이겠죠 당연히 코로나 전. 근데 이제 지금 제가 하는 일이 그 주로 태국에 나가서 물건을 둘러보고 이렇게 발굴하는 그런 일이라서 계속 태국을 갔습니다. 기가 막히게 돌아왔죠 지금 하시는 일로. 자 이제 하시는 일을 네.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저는 네 어떤 일을 지금은 또 이제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음악 생활을 그렇게 하시다가 음악은 갑자기 네. 왜 이렇게 접고 일루 드립을 하게 됐냐. 네, 뭐 갑자기인가요? 본인이 갑자기죠. 왜냐면 활동을 계속 하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남편이 그림을 그린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가 보니까 그림을 그리는 사람보다는 음악하는 사람이 더 경제적인 어떤 활동에 있어서 낫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아니요. 음악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냥 내가 할게. 돈을 내가 돈을 벌게. 그림을 그려라. 내가 가장이 될게. 네. 예. 그런 생각을 했나 발언을 하고 그렇죠. 선언 문화 결혼이 시작됐죠. 근데 이제 아기가 빨리 생겨서 아. 이제 살림하고 육아까지 시작하니까 안 되겠다. 네가 벌어라. 아~ 스위치 되는 그 시점에서 저는 이제 육아를 선택한 거예요. 아하. 음악도 계속 할 수도 있지만 그렇죠. 저는 이제 어떤 한 인간이 자라나는 그 과정을 병행을 못 하겠더라고요. 아, 그렇죠. 엄청난 무게감. 지금 딱 이거는 지금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밴드들과 상의를 하고 밴드 활동을 했었거든요. 상의를 하고 처음에 나 쉴게. 근데 이제 다른 멤버들이 또 다른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안 하고 있다가 그래서 이제 신랑이 그 파주에 살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는 근데 이제 하는 일이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걸로는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니까 다른 일을 했어요 또. 근데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경제적인 활동도 제대로 안 되고 신랑이 그렇죠. 나가서 하는 일 그리고 가족이랑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상황도 안 되고 뭔가 되게 불만족스러운 거예요. 물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생각을 해보다가 저는 그때 이제 옷을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왜 갑자기? 옷. 아, 제가 그 여행을 다니면서 아. 음악을 하면서 네. 여러 사람을 봤는데 그 자급자족하는 아티스트들 그렇죠.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났어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일본 해외 많죠. 네. 그래서 처음에는 되게 중간에 일본에 가서도 살까 막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그래서 막 농사를 짓겠다 농사를 배워서 나 일본에 갈래 했다가 막 엄청 싸우기도 했고 아~ 농사를 짓으면 일본에 가겠다고? 벼농사를 지으면서 음악하고 문화적인 아~ 활동을 한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아~ 한국에는 거의 네, 없지만 그렇죠. 지금은 조금 그렇죠. 시작하고 네, 맞아요, 있죠. 맞아요. 그거를 하고 싶어서 했더니 부모님들은 너무 황당한 거죠. 그렇죠. 아니 농사만 짓겠다도 어이가 없는데 농사를 지으면서 음악을 하겠다는. 뭐 농사를만 짓겠다고 얘기를 했죠 그때는. 아 오히려. 그러니까 아. 이제 더 노발대발. 아 갑자기 오히려. 갑자기 왜 농사를. 뒤에 속을 모르니까. 네. 뭔가 큰 그림을 얘기하기에는 또 너무 복잡하니까. 설명이 너무 길어지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일단 농사를 배우고 싶다. 일본이다. 아니 진짜 결정이 빠르시구나. 그때 만약 남편분이 안 계셨으면 가셨겠네요. 아니요, 그랬는데 뭐가 잘 안 됐어요. 아, 뭐, 아 하려고 했는데? 응, 거의 시도를 했지만 대단하시네. 잘 안 되고. 아무튼 그러면 그렇게 하다 보니 결국은 옷을 만들려고 하신 거고. 그러니까 자급자족에 필요한 네네. 어떤 거 기술을 배워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팜이 없으니까 일단 그런 거 뭐 시작하고 아하. 내가 할 수 있는 거 옷 만들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만들어보고 그런 걸 배우기 시작하면서 너무 재밌어졌죠. 바느질이라는 아. 거에 핸드메이드와. 근데 마치 우연히 남편도 자기가 액세서리 좋아하니까 아. 자기가 다 만들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목걸이, 귀걸이. 그래서 이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주변 친구들이 너무 예쁘다 나도 만들어줘 아~ 뭐 이렇게 하면서 아 그러면 우리가 이런 걸 만들어가지고 좀 팔아볼까? 근데 그때도 파주 쪽에는 마켓이라는 게 뭐 한두 군데 있었어요. 파주 헤이리 쪽에. 근데 막 흔한 문화는 아니었군요. 그쵸. 막 들어오려고 하는 네. 그나마 겨울에는 가지 못하는 추우니까 뭐 파주 엄청 춥잖아요. 한두 달 할 수 있는 그런 네, 문화 아 날씨 딱 좋을 때만 그쵸. 선선하고 예 네, 맞아. 그래서 이제 아 그러면은 우리가 어디에 가서 뭔가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마침 친구들이 막 제주 어때? 제주 어때? 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주를 좀 제가 서치를 해보니까 마켓이 좀 있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던가. 네. 그리고 친구들이 또 조금 내려가 있었고 아, 네. 그래서 이제 좀 알아보다가 가자. 역시 또 결정. 네, 신랑은 근데 재미교포라서 어디다 다 낯설기 때문에 자기는 또 상관없다고. 아, 오히려. 어차피 네. 여기도 상관없고 저기도 아. 다 모르는 사람들 많기 때문에 가자. 그래서 가게 돼서 이제 정말 그냥 잘 아는 친구 카페에서 비 오지 않으면 항상 아, 앞에다가 아. 셀프로 아. 우리가 그리고 마켓이 있으면 마켓 가고. 가고. 그거를 한 3년 정도. 아 기가 막힌 일루트립 얘기로 넘어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옷을 만든다, 뭐 이제 판다 여기까지는 뭐 사실 많은 분들도 하고 생각하기 어렵지 않은데 그렇죠. 그게 왜 태국의 그런 것과 이어지고 그리고 왜 좀 이렇게 남들과 좀 다른 식의 옷을 만들게 되셨는지 저는 사실 그게 마켓에서 와서 물품들을 보면서부터 아 이건 철학이다 이분이 뭔가 생각하는 게 있어서 이런 물품이 나온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첫 시작은 왜 그런 태국의 그런 것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 아이랑 떠났던 그 여행에서 바구니 가게를 우연히 지나가게 됐는데 태국에서? 태국에서. 근데 아마 바구니는 많이 봤을 거예요. 바구니 많이 봤죠. 태국 가면 항상 바구니. 아, 밥도 바구니 담아주기도 하니까. 아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때는 전혀 관심 없다가 어 이거 뭐야? 대박 뭐 이런 느낌으로 어 예쁘다 예쁘다 이제 또 다른 어떤 다른 관점으로 이제 그거를 보다가 아 그러니까 그 전에 바구니를 계속 봤는데 그 전에 별 생각 없다가 그냥 네, 그렇죠 지나가다가 사고 싶다 이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아이와 같이 갔을 때 갑자기 네 이제 뭔가 가치에 대한 생각도 바뀌고 그렇죠. 뭔가 달라진 거죠. 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재래시장까지 가가지고 내가 좋아했던 옷들 내가 만들어 볼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난 시장 조사를 하게 됐어요.
아, 그러니까 바구니가 그렇게 보이면서 어? 잠깐 여기 있는 물품들을 내가 한번 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군요. 네, 만들어 볼까도. 아, 만들어 볼까? 재료가 그럼 어디 있을까? 그 전에는 예쁜 거를 난 사고 싶다였지. 그렇지. 내가 어떻게 만들어? 이거 뭐 생각도 안 했고. 그래서 이제 시장 조사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여행을 계속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것까지 연결하게 되다 보니까 아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여행할 수 있는 일을 만들어 보자 해서 저의 아주 빅픽처. 네. 아. 그래서 지금 생각해도 기가 막힌다 이건. 그러네요. 네. 안 그럼 그냥 보통의 사람들처럼 열심히 괴로운 일을 하거나 그렇죠. 뭐 힘든 일을 네. 직장 생활 하면서 그 돈 또 모아 가지고 또 나가서 조금 나가고. 네. 네. 근데 이제 일로 하면 내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나올 수 있고. 근데 뭐 그게 다 100% 좋은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행은 여행이고 일은 일이더라고요. 네. 자꾸 여행 나가서 일하는 느낌. 맞습니다. 계속 그런 것만 보게 되고. 그렇죠. 네. 그렇게 시작. 야, 근데 정말 이 아이디어는 말씀하신 것처럼 여행을 계속 하고 싶은데 그러면 그걸 읽어 어떻게 엮을 수 있을까 했더니 그렇게 딱 맞아떨어졌거든요. 그럼 그렇게 해서 태국에서 건너온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렇게 딱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딱 보셨더니 사람들 반응은 어땠었나요? 처음에? 아, 제일 처음 반응 그거였어요. 주위 주변에 워낙 여행자들이 많아서 그렇죠. 이거 예쁜데 나가서 사면 얼만데 이미 다 알고 아니까. 있는 거. 그래서 아, 제일 괴롭죠. 어떡하지? 원가를 아는 게 제일 무서워요. 어떡하지? 했는데 정말 이 물건을 좋아하고 사는 분들은 그 친구들이 아니더라고요. 아, 못 나가는 사람들이군요. 그런 진짜 유럽만 나가본 사람들. 아 오히려 동남아를 잘 모르고 동남아를 정말 잘 알고 친숙한 사람들은 안 사는 거죠. 아 지금 말씀하시는데 제가 소름이 돋는 게 뭐냐면 제가 그래서 이런 물품을 좋아하나 봐요.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제가 주로 이제 유럽이나 남미를 좀 갔어가지고 그럴 수 있겠네요. 그렇죠. 되게 새롭고 맞아요. 그래서 이제 포카혼타스. 맞아. 아 그러니까 사실 나가면 흔한 거 아니야. 동남아에서 다 이렇게 입고 있고 다 이런 물품이고. 그렇죠. 아, 인디고를 많이 볼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이 정도 가격에도 너무 좋아하시면서 너무 일단 새롭다는 거. 그렇죠.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점점 이게 뭔가 소비자층이 바뀌었어요. 매년마다. 매년 네. 어떤 식으로 좀 처음에는 네. 새롭고 귀엽고 막 뭔가 그런 걸 좋아하는 20, 30대들이 좋아했다면 지금은 저희 일루트리 한지 14, 15, 16, 17, 18, 19, 20, 21, 8년째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하다 보니까 네. 그 재료들을 소개하는 게 너무 좋았거든요. 실, 천, 바구니도 바구니지만 바구니는 그 재료들을 담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만드는 사람들, 핸드메이드 하는 분들이 항상 쓸 수 있는 저는 예쁘기만 한 건 싫거든요. 예쁜데 실용적이어서 계속 쓸 수 있는 거. 아, 저 굉장히 공감합니다. 네. 여행도 많이 다니신 분 알 텐데 저는 기념품이 쓸 수 있는 걸 사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정말 그냥 썩더라고요. 어딘가의 구석에서. 맞아요. 그래서 아 근데 또 말씀하신 것처럼 또 기가 막히게 넘어왔는데 그런 재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어떤 생각으로 뭔가 좀 그런 거에 집착하시거나 혹은 그런 거에 조금 더 집중하시게 될까요? 어떤 철학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뭔가 재료를 파는 뭐 나라들은 많겠죠. 뭐 그렇죠. 남미에 가면 양모 털이 많을 거고. 맞습니다. 네, 그런 것들이 그냥 상품이 아니라 이 나라 사람들은 쓰고 있어. 시장에서 막 바구니에 다 야채 담아놓고. 근데 그거를 데려가고 싶어서 근데 이제. 도시에 오면 사실 똑같은 용도로 쓰기보다는 자기가 좋아하는 어떤 용도에 맞게 그렇죠. 변화하는 모습도 되게 예뻐요. 아~ 갑자기 조명 밑에 테이블처럼 쓰신다든지 네네. 그런 식으로 손님들이 알아서 그냥 하시는 게 네네. 그것도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이제 모든 재료가 다 그냥 자연에 본 나무들이잖아요. 나무, 아, 풀 그렇죠. 이런 그렇죠. 거. 맞아요. 그런 것들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싸게 사서 저는 이제 다 이 거기에 가면 네네. 정말 싸지만 그렇죠. 그래서 쉽게 이제 샀다가 네.
아휴, 조금 망가지면 고쳐 쓰지 않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냥 또 쌓이는 아이들 키우면 아실 텐데. 아, 엄청난 물건이에요. 정말 네. 그냥 쉽게 사서 이제 내 지갑에 돈은 별로 없고. 하, 비교도 안 되지만 저는 고양이를 키우고 있거든요. 네. 물건 샀다고 버리면 정말 많습니다. 애들 좀만 안 쓰면 그냥 네. 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가난해지고 물건은 막 그렇지 계속 쌓이고 네. 얘는 만족하지 못하고. 네. 네. 뭔가 되게 이게 현실적으로 이상한. 근데 이제 제가 파는 물건들은 사실 버려져도 예뻐요. 버려져도 아마 썩을 거야. 아. 저랑 비슷하게 썼거나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썼 거야. 그런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소비를 부추기는 그런 가계일이라는 게 어쩌면 이 소비자를 계속 이제 이거 필요한 거. 그렇죠. 결국은 유혹시켜야지. 뭔가 유혹시켜야지 저도 살 수 있는 그럼요, 건데. 근데 그게 되게 좀 신경이 엄청 많이 쓰이더라고요. 아, 좀 스스로 약간 좀 괴리감이 있으시군요. 나는 장사꾼인가? 나는 예술가였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그러면 소비를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맞습니다. 어떤 소비를 하게 할 것인가 그런 고민도 많이 했어요. 아, 그러니까 두 가지인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굉장히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게 이런 어떤 물품들이나 재료가 우리가 지금 구매하는 사람들한테 뭔가 상품에 머물 수 있는데 직접 보신 대표님은 삶이다. 그들의 문화이자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상품화 되어가는 과정을 굉장히 즐기시는 거고 맞나요? 네. 그리고 네. 제가 숨은 의도가 있어요. 처음에는 네. 친환경이다, 뭐 어떤 그 웰빙이다라든지 그렇죠. 어떤 문구 같은 현혹시킬 수 있는 네. 어떤 거 되게 많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이거 지금 트렌드고 아, 그렇죠. 이런 거 근데 그런 거보다는 일단 예쁜 걸로 유혹해서 맞습니다. 아, 진짜 예쁘더라고요. 쓰기 시작하면 네. 뭔가 기성품이다. 기성품이랑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때 궁금함이 생기거든요. 이건 그러면, 왜 다를까? 그러면은 이게 이런 소재라서 편안하고 이런 색은 질리지 않는다. 왜냐면 자연 남색이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은근히 그 사람들이 그분들이 네. 대중화된 어떤 물품, 기성품을 네. 조금씩 조금씩 그렇게 느끼시게 하는 게 제 의도예요. 아, 그러니까 대표님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체험을 느끼게 해주고 싶은 게 좀 약간 궁극적인 거군요. 처음에는 조금 그런 만약에 처음 접하신 이미 알고 계신 분들은 네. 막 서로 칭찬을 하면서 아 이거 뭔지 아닌가 이미 알아요. 근데 이제 너무 낯설거나 처음 느끼시는 분들한테는 너무 그렇게 들이밀지 않고 아 일단 뭐 예쁘니까 네. 한번 어떻게 편한지 입어보시라고 아, 네. 써보시라고 얘기하죠. 아, 일단 그렇게 하면은 일단 예뻐서 뭔가 좀 달라서 구매를 해봤더니 계속 느껴지는 것이 달라져서 이제 네. 점점 그쪽으로 넘어오게 되는 어떤 그런 전략을 세우게 된 이유가 있어요. 8년 있으신가요? 정도 하니까 뭔가 감이 딱 오는 것 같아요. 아, 그렇구나. 아, 역시 이 8년 여러분 요즘 자영업이 8년을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건 일단 기본적으로 저력이 엄청나다는 거거든요. 이런 전략까지 오시게 된 거군요. 아, 그럼 이제 거의 이제 마무리할 때가 된 것 같은데 야, 진짜 멀리 왔습니다. 이게 20대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잘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스스로 괴리감도 느끼시고 체험을 전달해주고 싶으시고 물건을 판매한다 해서 끝이고 싶지 않다는 게 너무 느껴지는데 그럼 일루트립이 좀 추구하는 혹은 꿈꾸는 어떤 마지막 혹은 여기까지의 목표성 이런 게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오히려 듣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어요. 뭐 이렇게 주변 친구들도 이제 뭘 만들면서 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아, 그러면은 어떤 꼬린 지점이 그거더라고요. 자기 이름이 브랜드화가 돼서 아 그렇죠. 뭔가 나오는 그거. 네. 근데 저는 그냥 택도 안 붙여요. 옷을 만들어도 뭔가 이름을 안 붙여요. 맞아요. 제가 물품을 봤는데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제가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아, 그래요? 제가 만드는 듯 그거는 이름을 안 붙여요. 왜냐면 저는 그런 것도 사실 제가 옷을 사도 다 띄어요. 아 맞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걸리적거리고 네. 그리고 사실 나는 옷을 산 거지 그 브랜드를 굳이 뭐 이렇게 쇼잉할 필요가 없기 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이걸 나는 맨날 떼는데 난 이걸 왜 붙여야 되나 처음에 그 생각이었고 그냥 어떤 썩으려면 그런 게 다 없어야 된다? 네 거치장스러운 거? 네, 뭐 어떤
여러 불필요한 것들이 느껴지더라고요. 내일은보다는. 그래서 이제 안 자기 시작했고, 그렇지? 근데 이제 소개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맞아요. 쓰게 하는 게 제일 중요했고, 일루트립이라는 이름은 그거거든요. 그 일루가 첫째 태명이에요. 태명인데 그 네이티브 아메리칸 언어인데 아름다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일루. 네. 일루. 너무 예쁘다. 그래서 아름다운 여행을 하는 가족이 만든 어떤 작은 가게라는 의미로 만든 건데 거창한 어떤 의미를 담고 싶진 않고 그냥 이제 할머니 될 때까지 하다가. 아 끝까지 계속 만드시다가. 네, 그런 걸 하고 싶어요. 지금은 근데 이제 판매 위주가 됐는데 맞아요, 아이들이 맞아요. 어리니까. 근데 이제 일단은 좋은 물건 소개해서 좋은 재료로 사람들이 그거를 그 재료를 많이 썼으면 좋겠어요. 그런 화학적인 뭐 재료 그런 거 말고 좀 친환경적인 재료를 써서 아름다운 걸 만드는 그런 걸 많이 했으면 해서. 동시에 이제 장인도 되고 싶으신 거군요. 아니요, 장인. 그건 아니고. 어떤 장인에 대한 욕심은 별로 없어요. 그냥 내가 좋아서 계속 만들고 싶은? 그냥 소박하게 하고 싶어요. 왜냐면 어떤 분들은 진짜 장인이 돼서 자기 어떤 그 예술적인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판매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보급이라는 그렇죠, 그렇죠, 차원에서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딸리지 않을까 그 생각도 들고 현실적으로 그리고 그거보다는 진짜 왜 너무 예쁘게 만들어 놓으면 못 입잖아요. 맞아요. 너무 겉 해지고 막 할까봐 엄청난 그런 스타일이면 그런 것처럼 저도 바구니 중에도 명품이 있어. 너무 잘 만들어. 맞아요, 맞아요. 그런 것들보다는 정말 편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고 편하게 낼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좋거든요. 그래서 이제 옷도 좀 그렇게 만들고 나도 너무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의 그런 항상 입을 수 있는 그런 거, 그런 스타일 그런 거라서. 장인에 대한 욕심.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거의 한 40분 넘게 얘기를 나눠보니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일루트립에서 나온 물건은 진짜 털 하나? 그 실 하나 대표님의 생각이 안 들어간 곳이 없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어느 것 하나 그냥 만들어서 판매하기보다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부터 판매 후까지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아 지금 내려와서 저는 지금 바로 살까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아 진짜 40분 넘게 너무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뭐 주사 걱정하신 거에 비해서 너무 잘하셨는데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 이후에는 5시에 이제 판소리가 있을 예정입니다. 지금 뭐 K 컨텐츠가 난리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그쪽 별로 안 좋았어요? 초등학교 1학년 아들이 보여달라고 하는데 그걸 계속 그것 때문에 괴로워요. 그 괴리감이 좀 있으시겠네. 네. 아. 요것도 어떻게 또 끝날지 제가 궁금한데 엔딩이 아무튼 또 판소리가 예정이 되어 있고 5시에는 예, 그 라이브 커머셜 인스타에서 있을 예정이니까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